안녕하십니까. 대구 경북뉴스입니다. 대구 도심 중앙에 40년 가까이 자리 잡고 있는 옛 중앙도서관이 최근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. 전시실을 마련하고 개방형 도서관으로 새단장하며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.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시원하게 탁 트인 도서관 안.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부터 더위를 피해 나온 장년층까지 남녀노소 많은 시민들이 곳곳에 둘러앉아 책 읽기에 집중합니다. 옛 대구 중앙도서관이 지난달 말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으로 새롭게 문을 연 곳입니다. 과거에는 우리 도서관이 독서실 개념이었어요. 그랬는데 이제는 전형적으로 도서관이 된 겁니다. 폐쇄적으로 구분돼 있던 열람실과 자료실을 통합하고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예전엔 어두웠는데 지금은 환한 분위기여서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고 책도 쉽게 눈에 잘 띌 수 있는 것 같아요. 대구 중앙도서관은 1985년 현 위치에 문을 연 뒤 도심 상징 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크게 노후화됐었습니다. 이에 대구시는 최근 1년 반 동안 새 단장을 거쳤고 교육 체험 공간도 더 마련했습니다. 특히 1, 2층은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꾸며 인근 국채보상운동 기념관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동아리 활동이나 창업 활동, 소규모 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국채보상운동과 도서관을 연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새롭게 도약하고자 38년 만에 재탄생한 옛 중앙도서관이 세대와 역사를 아우르는 대구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.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.